안녕하세요. 영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1년 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잘 계셨죠? 또 다시 뵙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엔요, 그래도 옛날보다 얼굴이 하색이 좀 많이 좀 좋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누워있는 시간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많고요. 또 무속인이 다 그렇듯이 점사 보고 또 일하고 기도 다니고 늘 하던 대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전정요. 진짜 전정이다. 구선, 굿이 아니다. 마음속에 오늘 어느 누구하고 전정을 해야 될까? 또 어느 분 바지를 잡아서라도 내 처갓집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까? 또 그리고 굿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을 붙여놓고 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도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무속인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애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끝나면 난 오는 산으로 가야 되지? 또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또 매달아야 되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일에서 편안하게만 살아준다면 아마 여러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굿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저는 꼭 이깁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좀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은 산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밤만 되면 또 물놀이를 잘 가요. 물놀이요? 예, 바닷가 가서 물놀이 해요. 용왕님하고 영궁 할아버지하고. 오늘 구선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무당이 구선하면서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자가 아마 다른 선생님이나 또 후배들 다른 후배도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까. 그게 또 우리 고민이고 나름 잘하고 있어요. 나름.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 살 줄 알았다면 조금은 놓고요 나를 생각하면 인생을 줄이고 너한테 못했던 말 사랑하면
근데 지금 너무 이뻐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너무 이쁘고 옷도. 감사. 이것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 배를 제작하시는데 배가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쁜 수에 1년에 12도에 일본에 1년에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잖아요. 그 달만큼의 다 12달을 우리가 나쁜 것을 다 거기다 담아서 신한테 나쁜 걸 소멸시켜달라고 하는 의미로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배를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 1년 그 액을 다 소멸 파괴시켜주는 거. 1년 내내 우리 집안에 편안한 좋은 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딱 잡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딱 잡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 할 줄 몰라. 아, 대부도 부잣집이지. 나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고. 다리로 싹 눌려. 폐! 침을 뱉고 왜 뱉냐고 여기가 안 미끄러지게. 또 지푸라기도 많이 쓰고 배즙도 많이 쓰고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불놀이 했잖아. 이거 봐. 야, 그건 새끼가 아니지.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구우세요. 아우님, 그건 새끼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죠.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 딸 차이점이에요. 부잣집 딸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꼬지도 못했고 가난한 딸은 우리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해야 되거든. 붙였어. 꼴 때까지. 왜? 그 다음날 나무로 가면 새끼가 필요하잖아. 이걸로 나무하고 그랬거든. 우리 시골에는 어렸을 때. 이쪽 두 갈래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딱 잡고 응. 이렇게 놓고 잡아. 잡아서 이거 한 갈래는 이쪽으로 놓고 한 갈래 이쪽으로 넣어야 돼. 잠깐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 좀 너무 부실하냐? 좀 더 넣어봐. 좀 많이 부실한데? 그래. 아유, 콧물도 나고. 좀 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만 넣어야 돼.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르고 이거 좀 이쁘게 하고 내일 이거 배 뜰 거고 배 띄울 거거든. 그래도 야 우리 시골에서 그 대나무 해가지고 우리 완성 잘했네. 그치? 그러니까 시골에는 대나무가 다 있었어. 그럼 그래서 엄마 집 갔다 온 거잖아. 응. 여기 근데 깨끗하네.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왜냐면 지푸라기는 계속 나와 자를수록. 지금 이제 배를 이제 거점 만든 거 배를 만든 거 하고요. 배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하고요. 또 삼재풀이를 하려면 부고를 하나하나 일일이 쌓아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과일, 나물, 또 그 호두, 그 다음에 땅콩, 그 다음에 찰밥 다 올리는 거예요. 배에다가 우리 제갓집들 액산하고 수산한 거 다 걷어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행위예요. 그게 홍수매기, 또 삼재풀이. 그러니까 이번에 개면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나라가 너무 나라가 힘드니까 내가 나라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런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갓집이 조금이나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요. 멀리 수평성 따라서 나쁜 것은 가라. 그런 뜻으로 아마 제가 이번에 크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잘했죠? 내가 생각도 잘했는데 내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춥다는데. 꼭 다시 빼가지고 육지에서 삼재풀이를 또 해줘야 되니까 올해 홍수로다가 피해를 많이 봐. 그러니까 매사에 홍수 조심하라고 그래.
부탁입니다. 네? 얼마나 흐뭇하겠어, 자기도 없죠. 또 이런 건 잘 못 돌려. 이쁜 건 젬병이야, 젬병. 아, 이거 밑에 써달라고. 맞아,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부부가 그래도 나 큰 거 사올 줄 알았더니 적네. 큰 애들이 여기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일 하자고 써는 건데. 맞아, 좀 맞아. 그래서 깨끗하고 예쁜 애들 깨끗하다 하니까. 깨끗하네. 예, 이 사이즈밖에 없어. 깨끗하고 깨끗해. 깨끗하고.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가지고 오셨네. 물론 부산분도 해줘. 네. 부산분 누군지 알지? 네. 그것만 내가 좀 말을 했어. 이게요, 말은 이렇게 쉬울 것 같죠? 그쵸? 삼재! 그러면, 그래, 삼재다! 어? 홍수맥이다! 그럴 것 같죠? 그, 피디님 보다시피,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그거 총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한 1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 마리 더 있지 않았어요? 됐어요. 또 무지개 다리 또 건너. 아이고. 그때 내가 촬영했을 때 있잖아, 오늘도 무사히. 그때 하고 3일 있다가 아팠어요. 아이고. 그때 나 운동 간다고 막 그랬지, 따라 나온다 했을 때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사랑을 못 보고,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모자리였거든? 사랑을 혼자 다 받고 있어요. 그게 또 저기 있어요. 보여줄까요? 보여줄게요? 네. 우리 메리도 벌써 찍었죠? 네. 우리 메리, 똘똘이. 아예 찍었어. 아예 해놨어요. 보고 싶어서. 이쁘죠? 우리 진짜 메리, 메리.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이제 쉽게 보여서 그렇지 정말로 힘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또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일을 하면서 또 느꼈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식구들이 또 이렇게 나를 저를 빛나게 도와주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꼬박 다 밤을 새웠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보지만 또 내년에는 또 하고 싶다는 저 욕심은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막상 너무 멋있고 좋아서. 근데 아마 우리 식구들이 내년에 한다면 거기에 설레설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려나무서 2월 3달에 나으리는 공수는 연락이 없습니다. 신행제자가 들어선 것 사회에서 만단 것이 먹고 눈물 흘지 않게끔 돕고 받들어주시고, 우리 영웅, 우리 영구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은 안 했죠. 닉네임으로 이렇게 댓글 쓰신 분들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분들도 것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올해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조금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오늘 뭐 전 세계가 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강을 좀 신경 쓸 일이 있다 그러시니까 당연히 용무집이 됐어요. 네. 화이팅! 많죠. 이제 굿 땅에서 하는 이제 굿은 늘 그렇듯이 이제 굿 내용만 변경이 되는데 막말로 우리가 칠성님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배우기를 칠성님은 배에서 바다에서 오셨다 그렇게 들어서 물 위에서 논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제대로 지금 물 위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100배, 1000배, 만배 뭐 이 업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신과 나고 하나로 교류가 된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이 가슴이 그냥 말 그대로 오늘 행복 자체다. 배에서 할 때는 참 그런 게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맛있어요. 맛있죠? 많이 홀가분 합니다. 그리고 저 배한테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을 대신 안고 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가세요라는 인사를 지금 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이 말도 합니다. 바다에서 썩을 것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사. 챙길게요. 네. 자, 애매기로 받으시고. 수매기로 받으시고. 수선하고 액사 나온 것은 다 걷어주시고 2열 연동 맞으러다가 연동 할머니들. 야, 갈매. 아까 막 그 깃발 휘날린 게 그 소지종에 우리 제갓집들 다 하나하나 한 번 다 성함 써서 그분들 나쁜 거 다 내보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좋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일단 행복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피디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야 뭐 늘 이런 게 일상이니까. 근데 피디님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엄마한테 홀가반 마음이 들죠. 홀가반하다. 입이 얼어서 발음도 안 나와요. 원래 발음도 안 좋은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보름맞이,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맞이,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는 연등 할머니 오시는 달이에요. 그거 어쨌든 다 그걸로다가 다 나쁜 거 다 가져가고 좋은 기운 받아서 집집마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우리 피디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일로오세요. 말도 아니다. 원래 맛있는 건 서로 했다. 아니 육순 들어갔어. 맛없어 봐. 형아 왜다 맛있는 거 먹고 가. 니네들은 그만 절에 가서 이따가 올라가서 엄마 오늘 말려. 내려가다가 엄마가 맛있는 식당 찾아보고 전화할게. 떡볶이 진짜 맛있어. 오빠 선생님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 예, 맛있어요. 잘 봐. 일 끝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왜 이렇게 식사하세요? 음식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희들을 밥을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밥을 안 먹는데 내가 여기서 억지로 막 노동시킨 거 아니에요? 먹어요. 자, 잘 보셨나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좀 마음속에 깊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제갓집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영문TV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그거 근심 같은 거 털어놓고,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누구한테 털어놓겠어요. 이럴 때는 저희들 찾아와도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 번 정도는 또 오신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제갓집들 울지 마시고 뒤에서 강화발상 이럴 땅 당시 무당이 뒤에서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